안녕하세요, 대보리 유튜버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판 요괴치 뿌니뿌니를 플레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이어서 동전으로 요괴 뽑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동전으로 요괴 뽑기, 과일냥 뽑기에 도전을 했는데 결국은 한 마리를 뽑지 못했었죠. 자, 이번 주에는 이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해피 뉴이어 동전이라는 것을 보상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동전으로 요괴 뽑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 해피 뉴이어 동전을 받기 위해서 스코어텍도 잠깐 했었는데요. 해피 뉴이어 동전은 스코어텍에서 50등 안에 들면은 9개를 받을 수 있었고, 그 아래쪽에 있는 뭐 등수까지도 250등까지도 해피 뉴이어 동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요괴들이 또 새로운 요괴들이 있는데요. 아, 새로운 요괴라기보다 이제 뭐 돈을 쓴다거나, 그러니까 과금을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것을 사서 쿠폰을 얻을 수 있는 요괴를 이번 해피 뉴이어 동전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게 어떤 요괴인지 우선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뽑기 내용 확인을 해보려고 공지사항을 눌러봤는데요. 그 뽑기 내용 공지사항을 눌러봤는데 여기에 해피 뉴이어 동전이 사라져 있네요. 지난번에도 이래서 확인을 못했었는데 어디로 사라진 건지 모르겠네요. 어디 갔지? 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내용을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공지사항에서 이제 이벤트 내용을 보면 거기 마지막에 7번에 있는 해피 뉴이어 동전을 받아보자 해서 우리가 받았었죠. 여기 로봇냥 F, 로봇 접시거북, 세일러냥을 친구로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아무튼 이 세 가지 요괴가 등장해요. 그래서 로봇냥 F는 아마 염라대왕 이벤트 때 나왔던 요괴인 것 같은데 그거는 이미 갖고 있고, 로봇 접시거북하고 세일러냥을 동전 뽑기를 통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 기간이 아직도 1월 16일까지라고 하니까 다음 주 이번 주 스코어텍에서도 보상으로 받을 수가 있나 보죠. 자, 이번 주 스코어텍은 마이티독이 등장을 하는데요. 한번 보상 목록을 보도록 하죠. 아, 이번 주에도 해피 뉴이어 동전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세일러냥 로봇 접시 거북을 얻지 못하면은 한 번 더 도전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바로 동전으로 요괴 뽑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 지난번에는 이제 필살기 비전서를 가지고 필살기 레벨을 7까지 다 올렸었는데요. 이번에는 뭐 그렇게 하기에는 필살기 비전서가 제가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9개를 다 뽑아서 세일러냥 로봇 접시 거북 이렇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처럼 경험치 구슬이 또 엄청 나오겠죠? 기운이? 아, 이거 경험치 구슬 아니야? 기운이 느껴지는 거? 봐. 자, 그럼 계속해서 뽑아보죠. 위스퍼의 기운이 느껴집니다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나와라 좀. 아, 경험치 구슬 두 개 벌써. 자, 뭐 둘 중에 한 개라도 나오면 좋겠네요. 이번 주까지 왠지 스코어텍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필살기 비전선가? 요괴가 필요한데 나는. 이런. 자, 요괴들이 생각보다 잘 안 나오는 것 같네요, 동전에서는. 아, 또 필살기 비전서. 그러네요. 벌써 4개나 썼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아, 또 필살기 비전서? 설마? 또네. 야, 이거 평소라고 하면 원래 좋아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게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또! 또인가? 아니네, 경험치 구슬이네. 이런. 하나도 안 나오게 생겼네요. 자, 아무거나 나와라. 아, 경험치 구슬. 경험치 구슬밖에 나오지가 않네요. 두 개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아무것도 못 뽑을지도 모르겠네요. 아, 경험치 구슬. 야, 진짜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지만 해보도록 하죠. 나와라. 아, 필살기 비전서나 경험치 구슬이네.
경험치 구슬. 이럴 수가. 해피 뉴이어 동전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요. 뭐 어쩔 수 없죠. 자, 이렇게 해서 해피 뉴이어 동전 9개를 다 돌렸는데요. 결국은 요괴를 구경도 하지 못했네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요새 경험치 구슬이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끝내기는 안타까우니까 우리 다른 요괴 뽑기를 또 해보도록 하죠. 자, 뭐 해피 뉴이어 동전은 이번 주에 스코어 택을 해서 다음 주에 다시 도전을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 공지사항에 보시면 각성 이무기가 또 출연을 했어요. 그리고 기간 한정으로 뽑을 수 있는 요괴 뽑기에서 각성 이무기가 출연, 거기다가 출연율도 대폭 상승한다 해서 우리 세일러 냥하고 로봇 접시 거북을 못 뽑았으니까 이 각성 이무기라도 뽑아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위스 마시멜로맨한테 스코어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얘를 뽑아보고 어떤 요괴인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하는 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되니까 뽑아야겠네요. 근데 뭐 나중에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 이번에 꼭 뽑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른 요괴 뽑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와이머니가 22만 9천 정도 있으니까 많으면 70번 정도 할 수 있는데요. 아마 그 전에는 나오겠죠. 설마 70번 하는데 안 나오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제가 경험치 구슬이라든가 뭐 그런 거는 이미 경험치 구슬이 아니고 S랭크, A랭크, B랭크 요괴들은 전부 필살기 레벨 7까지 올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은 요괴는 각성 이무기 하나뿐이에요. 얘가 아니면은 이번에 나올 것 같다. 필살기 비전석 경험치 구슬인데 필살기 비전석 자, 필살기 비전서 아니면 경험치 구슬 아니면 각성 이무기 이렇게밖에 없는데 각성 이무기가 나와주지 않을까요? 자, 계속해서 뽑아보도록 하죠. 필살기 비전서는 나중에 쓰면 되기는 하는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자, 안 나왔네요. 필살기 비전서는 지금 필요 없는데 기운이 느껴집니다. 경험치 구슬 경험치 구슬이 이런 말 또 하면 안 되는데 한국판에서 경험치 구슬이 조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예전부터 좀 많이 나온다 라고 생각은 했는데 뭐 그런 말 하기도 또 뭐 하니까 얘기를 안 했었는데 역시 많이 나오기는 하는 것 같아요. 경험치 구슬이 일본판은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경험치 구슬이 진짜 많이 나오네요. 자, 안 나오네. 왜 이렇게 안 나오지? 그리고 아직 몇 번 안 돌렸잖아요. 옛날에는 뭐 염라대왕 뽑을 때 우리가 100번도 뽑고 그랬었으니까 그거에 비하면은 지금은 아직 뭐 몇 번 돌리지도 않은 거죠. 기운이 느껴집니다. 저거는 경험치 구슬. 위스퍼 얼굴만 봐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이럴 수가. 이거는 금색인가? 나왔네. 각성 이무기 역시 위스퍼가 이럴 수가 이러면은 금색이 나와요. 빨간색 구슬에서 금색 연기가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SS랭크 각성 이무기는 그래도 생각보다 한 3만 정도 썼나요? 그 정도 쓴 것 같은데 금방 나와줬네요. 자, 아까 동전으로 요괴 뽑기 한 거 실패한 거를 여기서 그나마 조금 줄였네요. 네가 날 꺼내어주었나? 이 은혜는 함께 싸우는 것으로 갚도록 하지. 그래, 갚어 열심히. 자, 새로운 SS랭크 요괴를 또 얻었는데요. 어떤 요괴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를 보시면 다섯 번째 SS랭크예요. 그래서 이번 각성 이무기를 포함해서 SS랭크로 이루어진 파티를 짤 수 있게 되었네요. 그러네요. 자, 그리고 이무기 같은 경우는 지금 각성 이무기도 그렇고 대부분 뽀로롱족이죠. 황금 이무기만 아마 용맹족이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몸에서 불이 나네요. 이무기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무기에서 불이 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체력하고 공격력을 봤을 때 공격력이 더 높잖아요. 이런 애들은 이제 공격을 하는 요괴예요, 보통. 자, 근데 뭐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필살기는 이무기 머플러. 용의 머플러로 적 한 명을 공격하고 게으르게 한다. 그러니까 적 한 명에 강력한 데미지를 주면서 게으른 필살기까지 동시에 쓰게 되는데요. 이게 이렇게만 봤을 때는 꽤 좋을 수 있는데 사실은 나중에 아주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얘기해 드리도록 하죠. 소개. 엘리트 요괴 이무기가 수많은 격전을 해치고 나와 무신과 같은 강력한 힘을 손에 얻은 형태. 용의 모습을 한 머플러는 엄청난 스피드로 적을 순식간에 지옥으로 떨어뜨린다. 이무기랑 뭐 딱히 별 차이는 없어요. 포즈도 똑같은가? 이무기 포즈를 잊어버려서. 자, 우선은 그래서 레벨하고 필살기 레벨을 올려보도록 하죠. 우선은 필살기 레벨 1일 때는 게으름 시간이 7초밖에 안 되는데요. 레벨을 올릴수록 이 시간이 아마 길어졌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한번 레벨하고 필살기를 우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레벨하고 필살기 레벨을 다 올려봤는데요. 레벨이 50인 상태에서 각성 이무기는 공격력이 630. 그러니까 다른 S랭크 요괴, 도식기라든가 타이몽 이런 애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공격력이 그렇게 높다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네요. 자, 필살기도 뭐 사실은 그 도식기나 타이몽처럼 한방이 센 요괴들, 걔네들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데요. 그러면 왜 SS랭크냐 하면은 아마도 필살기가 한방이 센 공격 말고도 게으름 스킬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SS랭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게으름 스킬이 같이 있으면은 안 좋아요. 오히려 더 안 좋아요. 그거는 이따가 제가 사용하면서 왜 그런지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필살기도 써보도록 하죠. 이무기 머플러 뭐 똑같네요. 다른 이무기랑 쓰는 거는. 자, 그러면 한방이 얼마나 센지 한번 보도록 하죠. 한방 데미지는 아마 타이몽하고 도식기가 5800에서 6000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정확한 데미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한 그 정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옛날 거를 확인해 보면 되겠지만 확인하기가 귀찮아서 아마 그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를 보시면 돼요. 자, 우선은 얘는 이제 자, 필살기 게이지는 뿐이 사이즈 13에서 아마 한 번에 다 찰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을 또 해보죠. 13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 한 번에 찼네요. 자, 그럼 공격도 해보도록 하죠. 공격 6134. 그러니까 아마 도식기랑 데미지는 똑같았던 것 같은데요. 잘 기억이 안 나니까 도식기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식기는 지금 공격력이 665로 각성 이무기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도식기가 공격력이 데미지가 더 셌던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도식기도 써보도록 하죠. 아까 데미지가 6134인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거랑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비교할 때는 파티에도 같은 종족이 있으면 안 돼요. 도식기를 쓸 때는 예를 들어 용맹족을 다른 애들이 넣고 하면은 데미지가 섞이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꼭 빼고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콤보인 상태에서 공격을 하면 데미지가 더 잘 나오기 때문에 콤보가 끝날 때까지 잠깐 기다렸다가 또 공격을 해줘야 돼요. 여러 가지를 잘 보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비교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제가 얘기한 대로 아 그렇구나 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콤보가 됐으니까 잠깐 기다렸다가 다른 눈을 뜨면 공격해 보도록 하죠. 자, 잠깐 기다리죠. 아까 6134. 자, 도식기 공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475. 자, 지금 보셨듯이 위력하고는 상관없이 도식기의 데미지가 더 센 거를 보실 수 있죠. 왜냐하면 공격력이 도식기가 더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식기의 데미지가 아마 더 높은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런데 제가 각성 이무기를 왜 그렇게 별로 좋지 않다고 얘기를 했냐면 일단은 이번 주 스코어텍에서 마이티독을 상대로 스코어 보너스도 주고 각성 이무기는 한방이 센 요괴이기도 하고 SS랭크이고 좋을 것 같잖아요. 그 게으름 스킬이 문제예요. 게으름 필살기가 좀 문제예요. 우리가 와이머니를 벌거나 스코어텍을 할 때는 제가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그 이제 뿌니를 다지기, 그러니까 정리하기를 해서 나중에 거대 뿌니를 만들고 연속으로 그거를 터트려서 한 방으로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그거를 할 때 게으름 스킬을 쓰게 되면은 게으름 스킬을 썼을 때는 우리가 잠시만요. 아, 이거 좀 연결하고 게으름 스킬을 쓰게 되면은 필살기 게이지가 그 발동되는 시간 동안은 차지가 않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속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연속으로 필살기 게이지를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각성 이무기로 한번 공격을 하고 난 다음에 게으름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또 쓸 수가 있어요. 자,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필살기 게이지를 대충 모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대충 이렇게 해서 거대뿐이 만들어서 필살기 게이지 다 채우고 그 다음에 또 정리를 하게 되잖아요. 자, 정리를 대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 이렇게 하고 필요없는 거 다 좀 사라져. 자,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없애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대충 공격력 증가라든가 이런 걸 쓴 다음에 우리가 거대 뿌니를 만들게 되잖아요. 자, 한번 해보죠. 자, 거대 뿌니를 우리가 대충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대 뿌니를 만들고 그 다음에 공격력 증가, 공격력 증가, 스코어 증가를 쓰고 자, 원래는 피벗 타임에서 해야 되죠. 지금은 제가 대충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을 해요. 첫 번째 공격은 제대로 들어가요. 근데 쓰고 나면은 게으름 스킬이 발동이 돼서 지금 보시면 각성 이무기 필살기 게이지를 채울 수 없게 돼요. 무려 11초였나요? 13초였나요? 이 시간 동안 필살기 게이지를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각성 이무기를 이렇게 터트려도 필살기 게이지를 채울 수가 없어서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스코어택이나 와이머니 버리 아니면은 연속으로 공격을 할 때는 오히려 이 게으름 스킬 때문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나중에 이런 비슷한 요괴가 또 있는데 그 요괴도 게으름 스킬 때문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게으름 스킬이 좀 문제예요. 문제. 체력 회복 차라리 이런 거면은 좋은데요. 이거는 그래서 그 점이 가장 큰 아쉬움이고요. 나중에 이제 만약에 협활사라고 하는 거대 뿐이를 많이 만들어주는 요괴가 있는데요. 그 요괴랑도 같이 쓰기가 어려운 요괴예요. 그러니까 얘보다 차라리 그냥 타이몬 같은 애들을 쓰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여태까지 이무기들을 많이 얻었는데요. 황금 이무기도 있고 블랙 이무기, 이무기, 각성 이무기, 이무기가 네 종류를 갖고 있는데요. 이 이무기들을 파티에 넣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이무기가 만약에 또 등장을 하게 되면은 이무기로 이루어진 파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아직은 아쉽게도 그런 파티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자, 그럼 간단하게 가마가마랑 한번 싸워보도록 하죠. 가마가마 황금 이무기. 자, 근데 각성 이무기랑 보통 이무기는 헷갈리기 때문에 같이 쓰기에는 또 안 좋아요.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빨리빨리 연결하기에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자, 가마가마는 아마 저거 부적을 일단 다 공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격을 해야 됐었죠. 자, 일단 피버 타임에 한번 공격을 해주고 부적이 없어지고 나서 얼굴을 내밀면 그때 공격을 하면 되겠죠? 자, 얼굴 내밀었네요. 잠깐 지금 필살기 들어가나? 파란색 눈에 공격이 들어갔었나? 안 들어가는구나. 빨간색 눈일 때 공격을 해야 되네요. 그럼 기다리죠 뭐. 내 필살기 게이지 귀찮게 하는구만. 이렇게 빨간색 눈이 됐을 때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필살기 게이지가 아쉽게도 다 뺏겨서 없네요. 파란색일 때는 필살기 데미지가 들어가고 빨간색일 때는 파란색일 때는 우리가 그냥 보통 공격을 하는 그런 것만 데미지가 들어가네요. 파란색으로 바뀌었네. 굉장히 귀찮네요 얘는. 이렇게 귀찮았나? 너무 오랜만에 싸우다 보니까. 또 바꿨네. 자, 공격. 자, 마지막으로 공격.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가마가마를
한번 이무기 파티로 제가 짜서 공략이라고 하기보다 이겨봤습니다. 자, 이무기들은 그래도 전부 다 포즈가 다르네요. 지금 보니까 다 포즈가 다르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요괴 뽑기를 해봤는데요. 우선 해피 뉴이어 동전으로 요괴 뽑기 하는 것은 아쉽게도 실패라고 할까요? 뽑지를 못했고요. 그것은 이번 주 스코어텍을 해서 스코어텍 보상으로 동전을 받아서 다음 주에 또 도전해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SS랭크 요괴 각성 이무기도 뽑기를 통해서 뽑아보고 어떤 요괴인지 알아보고 필살기까지 다 써봤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